저희 해모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취급을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이 학술 논문집들이 있어요. 해모임에 관한 학술 논문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해서 다 뽑아보니까 이만큼 돼요. 백과사전 몇 개 합해놓은 것만큼 돼요. 논문집만. 그렇게 많은 연구 개발이 되고 학술 논문으로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논문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감방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항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면역 증강 얘기가 나오고 조혈 얘기가 나오고 방사선 방어 효과라는 말이 나오고 NK세포 증식이나 하고 사이토카인 증식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 나온 내용들 중에서 써도 되는 말이 있고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항암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조혈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논문상에서는 다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내가 논문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양심적으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게 약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이나 사리돈이 먹으면 머리 아픈 것도 낫고 생리통도 낫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공장에서 제약공장에서 사다가 여러분 집에다 놓고 내가 약국보다 더 싸게 팔거든? 그리고 요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 먹으면 머리 아픈 거 낫거든?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감방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 가죠? 약사법 위반이에요, 그게. 약을 팔려고 하면은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모힘이 논문상에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된 말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라고 식약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니 논문에서 또 실제로 인체 임상실험에서 항암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약사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문을 봤다고 해서 아 내가 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건 내한테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제품을 파는데 그런 말들을 쓰게 되면은 약사법에 걸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내가 논문을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도 드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그건 약사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 의사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꼬우면은 의사 되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 논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 약사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해모임하고 전혀 상관없이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생각을 합니다. 면역체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면역체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져버리면은 우리는 단 몇 분도 몇 시간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면역 체계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세균들이 지금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폐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세균 감염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장에는 수도 없이 많은 세균들이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염산이 많은 세균을 잡아주지만은 전부 다 잡지는 못해요. 그러면 일부 세균들이 또 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서 많은 면역세포들이 그 세균들을 방어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이렇게 수채통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또 끊어져서 호흡이 멈추고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썩어 들어가죠. 그거는 이제 면역 체계가 정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3일만 놔둬도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은 이 면역세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면역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면역체계는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군대에는 사령관급이 있어요. 사령관. 이거는 T임파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령관 밑에 장교급들이 있어요. 장교급. 이거는 B임파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사관급이 있어요. 하사관. 이 하사관급은 대식세포, 보통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보면 하사관 밑에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병사들은 여러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대처럼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꼭 사령관 역할만 하냐면은 권총을 들고 쏘기도 해요. 직접 병사들을 이렇게 적군들을 이렇게 쏘기도 하는데, 이 사령관 역할을 하는 T임파구가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적군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포도, 우리 몸 세포도 그냥 생체 세포고, 밖에서 들어온 세균도 이런 이 생체 세포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 총기들을 가지고 아군을 즉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해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그 무릎 관절에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없어요. 대개 치료약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의 세포 면역 세포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헷갈려 가지고 구별을 못 해 가지고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의 인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랑말랑한 이런 세포들은 되게 잘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뼈 세포들을 적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뼈들은 공격을 해도 별 타격을 입질 않는데 물렁뼈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물렁뼈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해서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닳아져서 마모가 돼서 이제 어떤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질병으로 가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멀쩡한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목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 T임파구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식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이 적군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이런 이제 장티푸스균이 하나 들어오면은
이거를 딱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발로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뚫어요. 뚫어서 이거를 파괴시켜가지고 이 안에 이 세포 안에 있는 DNA, RNA를 꺼내요. 꺼내서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이 T인파우가 분석을 해서 야, 내가 이 적군을 한 놈을 잡아가지고 정보를 캐치를 해보니까 이놈은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는 놈입니다. 이 장티푸스를 잡을 수 있는 특수부대를 하나 만들으라고 이 비인파구 장교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인파구가 이 장티푸스를 잡을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만들어놔요.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특수부대가 우리 몸 안에 수십만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로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엄마의 초유를 먹어야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유를 먹이되 꼭 먹여야 되는 것. 초유는 꼭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누런 색깔의 초유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지 않고 그거를 반드시 아기한테 먹여야 되고 그걸 먹었을 때만이 생기는 면역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이 면역 세포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천연 면역 세포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면역 세포가 이런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바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질병이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라는 것을 놓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죽어 있는 세균을 우리 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죽어 있더라도 그 안에 핵이 들어 있고 그 핵 안에 DNA, RNA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꺼내 가지고 야, 내가 한 놈을 잡아서 보니까 이게 장티푸스더라. 그러면은 이 T인파구가 특수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티푸스균이 다음에 들어오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수부대가 바로 진압을 해버려요. 이게 몸 안에서 증가가 되기 전에. 요게 이제 예방주사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세균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뽑아서 분석하고 특수부대를 만들고 하는 사이에 이 세균들이 몸 안에서 퍼져버리면은 그 질병에 걸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비인파구가 몸 안에다가 효소를 뿌려가지고 이런 이제 특수부대, 이 면역 그 세포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병은 호산구라든가 호염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체계처럼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령관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막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적군 세포들 병균 세포라든가 우리 몸 안에서 이상적으로 증식하고 있는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잡아먹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폭발을 해서 터져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폭발을 해서 터진 것이 바로 고름이라는 겁니다. 고름. 그런데 그 원래 이 세포들은 백혈구 종류예요. 백혈구. 그래서 고름이 하얀색을 띠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골문 다음에 손을 대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 겉에는 더 이상 세균이 못 들어가도록 겉에는 소독약으로 차단을 시켜주고 안에 있는 것까지 이 소독약이 세균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처 안에 들어가 있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은 누가 처리를 하냐면은 이런 대식세포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어요.
밥은 먹고 자기가 폭 터져 죽어. 그러면 곪았다는 얘기는 이 백혈구들이 가서 그만큼 다 잡아먹고 이제 전투가 종식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고름만 싹 짜내고 더 이상 세균이 침투 못하도록 소독약으로 차단만 시켜주면은 이제 안에서 다시 살이 차올라서 이렇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병들, 호상구라든가 호염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적군이 나타나면은 계속 이걸 쏩니다. 쏘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비인파구나 대식세포들이 암세포, 특히 암세포가 팍팍팍팍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성장이 멈추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코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한없이 증식해서 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노키오 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딱 커지면 반드시 그 성장이 정지하고 멈추도록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통제를 안 받는 녀석들이 누구냐면 바로 암세포들이에요. 이 암세포들은 계속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식되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놓은 걸 보면 실제로 퍽퍽퍽 이렇게 퍼져요.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그 암세포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막 이 사냥개들이 멧돼지 가가지고 막 물어뜯고 하듯이 이런 대식세포는 막 뜯어먹어요. 쫓아다니면서 뜯어먹고 이 호상구나 호염기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잘한 이 면역세포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뜯어먹습니다. 아까 뉴스 화면 보신 것 중에 잠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염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흡착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코 속입니다. 코 속에 이 비강 속에 이 면역 세포들이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전부 잡아먹는 일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비염은 왜 생기느냐? 이 면역세포의 세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의 세력의 밸런스가 깨지면은 외부 세균들이 힘이 세지면은 거기에서 자꾸 독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주면은 바로 이런 염증들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역세포를 증강시키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해모임이 바로 직접 암을 치료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 해모임을 드시면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면역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알아 먹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는 것은 일단 그 양반 책임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면역 세포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K세포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요 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써도 된다 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도 써도 돼요. 사이토카인은 모든 면역세포가 움직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 앞으로 이 사이토카인이 의학 분야에 어마어마한 핫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이 사이토카인 쪽에다가 몇천억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모임은 식약청으로부터 사이토카인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이미 허락을 받아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가서 사이토카인하고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제가 이제 여기서 손을 넘어가면은 바로 약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면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내용을 보면 이야 정말 이게 만병통치인가, 이게 정말 믿어도 될 만한 내용인가 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역력 증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해모임을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모임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고 원자력병원과 을지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국책 프로젝트로 8년간 연구개발이 진행이 됐고 미국 FDA에 통과가 됐습니다. 미 FDA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식품으로 섭취를 하더라도 이거는 건강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FDA에 통과됐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꼭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져가서도 FDA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1호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개별 인정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건강식품을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청에 원래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미 식약청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몇 밀리그램 이상 들어가면은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나요. 누구든지 비타민을 몇 밀리그램 이상만 넣어가지고 가서 나 이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수치만 넘어가면 누구나 다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해모힘이라는 것은 식약청에 무슨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당신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인증을 처음부터 해주는 것이 개별 인증형이에요. 그래서 개별 인증형이라는 말만 듣고도 이 식약청이라든가 이쪽 업계에 계셨던 분들은 어이구 대단하다고, 이거는 뭐 무조건 효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만큼 이 개별 인증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관련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항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샘플 아이디 그래가지고 해모힘 그렇게 돼 있고 프로젝트 네임이 장인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의 성함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해모임은 각종 특허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 9개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특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제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조혈 기능 증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방어용 생약 조선물 이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혈 쓰면 안 돼요. 방사선 방어 생약 추출물. 이게 특허 제목인데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조혈 쓰면 안 되고요. 면역기능 증강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바로 감방 갑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및 조혈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 억제 효과. 이 말은 써도 돼요. 미국, 일본에 이렇게 특허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주로 이 해모힘은 한방에 사물탕이라는 게 있죠. 사물탕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그게 이제 천궁, 작약, 그 다음에 당귀, 그리고 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은 독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드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뺐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네 가지를 끓여서 이렇게 이 그 고농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구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한약처럼 크게도 만들어 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구토를 해요. 그래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짜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렇게 고농축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통 이 건강식품보다도 이게 몇 배 함량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좋은 식품치고는 쌉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77만 원 정도 이렇게 60포에 77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총판 가격 4곽씩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거의 10분의 1 가격 54포에 76,500원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한 포를 사면은 물론 이제 환각을 사시면 148,000원인데 76,500원까지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왜 54포냐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6포를 먹고 54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30포였어요. 현재 가격에. 그러다가 이거를 48포로 늘렸다가 또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 순박하게 생기셨잖아요. 예, 제가 꼬시기면은 잘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넘어간다고 자꾸 하면서도 아 저기 사장님 이거 외부 곽 이거 박스 조금 더 키운다고 돈 더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조금 키운다고 뭐 더 달라고 하겠어요? 요즘에 많이 팔아주니까 아마 뭐 같은 가격에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해모임 요 몇 봉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회사 경영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전에 조그만 탱크에다 끓이다가 큰 탱크에다 끓이니까 이게 조금 원가가 좀 많이 내려갔겠죠? 그랬더니 아 예. 그러면 그거 좀 제가 먹거나 뭐 그러려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되게 또 그런 분들이 돈이 없어요. 병이 걸려서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어서 병이 걸린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드립시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18포를 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다가 또 다시 이렇게 몇 포 좀 더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꼬시게 가지고 지금 54포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60포로 만들려고 이제 살살 꼬드기고는 있는데 아 이게 당귀 값이 그냥 뭐 두 배 세 배 뛰었어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은요 가격 올라가면 틀림없이 농사를 누군가가 더 많이 지어요. 그렇죠? 그럼 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거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떨어진다 싶으면은 또 살살 꼬시게 가지고 당귀값도 떨어졌는데 이왕이면 하루에 두 포씩 드시도록 해서 한 달분은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60포로 이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이제 SBT 콜마그룹의 김치봉 대표이사님이나 윤동환 회장님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양반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 정말 선비들 있죠. 정말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경영자를 만난 것을 정말 우리 애터미의 또 하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뭐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꼭 60% 만들어 달라는 뭐 그런 뜻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매진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